1레인 포천 1고등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3레인 서울체육고등학교, 4레인 부산 사대부설고등학교, 5레인 디펜딩 챔피언 경기체육고등학교, 6레인 대전체육고등학교, 7레인 동인천고등학교, 자,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턴을 주고받을 때 바턴 리듬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턴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달려오는 선수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바로 이어져서 바턴을 받아야만 기록이 좋게 좋은 기록이 나오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달려오는 선수의 속도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속도를 이어주는 바턴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400m 릴레이 남자 고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첫 주자들 빠르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각 팀의 첫 주자들. 자, 1레인의 포천일고, 3레인의 서울체육고, 4레인의 부산사대부설고, 5레인 경기체육고, 6레인 대전체육고, 7레인 동인천고. 자, 동인천고도 첫 번째 주자는 잘 뛰어줬는데요. 자, 세 번째 주자에 갑니다. 자, 지금 서울체육고등학교 빠르고요. 네. 자, 부산사대부설고도 빠릅니다. 자, 곡선주로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앵커에게 전달. 자, 앵커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자 3레인의 서울체육고등학교 그리고 5레인의 경기체육고등학교 맞붙습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경기체육고등학교 뛰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 자,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서울체육고등학교와 경기체육고등학교 마지막 앵커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마지막에 우승 팀은 서울체육고등학교였습니다. 자, 지난해 기록이 제일 빨랐던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자, 올해 첫 대회도 우승으로 끊어지고요. 자, 디펜딩 챔피언을 하고 소개했던 경기체육고등학교는 지난해는 금메달 했는데 자, 올해 이 대회는 은메달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사대부설고등학교가 3위로 들어오면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41초 70의 기록, 서울체육고등학교가 금메달, 그리고 경기체육고등학교 41초 74, 0.04초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부산 사대부설고등학교 42초 3위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근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턴 터치의 중요성이 또 한번 일러주는 겁니다. 네. 자, 이때만 해도 1주자는 동인천 고등학교가 7레인의 최성원 선수가 잘 뛰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에서 세 번째 주자에게 바턴이 이어지는데, 자, 이때만 해도 동인천 고등학교는 조금 엇박자가 일어났는데 서울체육고하고 경기체육고등학교가 거의 동시에 바턴을 받았죠. 네. 네, 서울체육고등학교 조금 앞서서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앵커들의 전력 질주입니다. 자, 경기체육고등학교 조금 단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서울체육고등학교의 마지막 앵커 이수혁 선수가 잘 뛰어줬고요.